거 알아야 하는데. 오늘 알았는데 이게 다른 방으로 옆방하고 이어지는 문이래요. 옷장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안 열리고 잠겨져 있는 이유를 알겠어. 무서워라. 눈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넣고 잠시 어디라도 나갔다 올게요. 뭐 편의점이든 근처 백화점이든 집 나가려고 하거든요. 한국으로 치면 명동 거리? 대로변으로? 거의 다 문 닫았네? 지하는 완전 식당가. 생각보다 넓네. 오, 핫한 디저트 있네. 보고 싶다. 오, 운동복 구경해야겠다. 완도 안 먹어. 좋아, 좋아. 아, 맛있어. 혼자 갔네. 오, 오, 좋아, 좋아. 뭐지? 이 집에서 나는 향 같은데 향이 되게 좋아요. 무슨 향이지? 아, 너무 좋다. 여기 뭔가 구경해보고 싶은데 문 닫았네.
number five? Never mind. I think it's better if you press number two. Oh, thank you. Okay, that's very good. Okay. Okay.어쩌다가 4만원이나 나왔지? 고를 때는 1,000원, 2,000원 한 거 골랐는데 계산하니까 거의 35불? 싱가포르 달러로? 약간 두부를 물에 그 갈아가지고 먹는 맛? 정말 언스위트한 게 사람 잡는, 설마가 사람 잡는 언스위트. 그 정도는 아니겠지 했는데 그 정도였습니다. 엄청 이미 건조한 두부물 같은 맛이었어요. 그래도 시도 안 해본 것보다는 나으니까, 안 먹어본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것저것 추라이 해보고 괜찮으면은 또 사가려고요. 약간 그거 마시고 약간 속이 안 좋긴 한데 가서 딴 거 먹어야겠어요. 덥다. 그 더우면서 습한데 습한 게 그렇게 다니면서 기분 나쁠 정도의 습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지금 5월 거의 초니까 5월 중순. 따주님 나가셔가지고 방금 가져다 주셨어요. 받았습니다. 방금. 일단은 이거 조금 먹고, 이게 비타민C 3000이거든요? 그래서 한 번에 먹으면 너무 고용량이어가지고 이거 나눠서 먹으려고 하거든요? 그래서 일단은 반만 먹고 내일 또 반 먹고. 요거 망고 오나 오버나이트 오트밀. 이거는 견과류가 있고 귀여운 스푼이 하나 들어있고 열어가지고 넣고.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맛있는데요. 약간 시큼하긴 한데 망고 퓨레 뭐. 제가 생각한 엄청 인위적인 망고 맛은 아닌 것 같아요. 사실 싱가포르에 오려고 한 게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갈 때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지나서 아프리카를 갔단 말이에요. 여기서 벙커링을 하고. 그래서 그때 이제 싱가포르 앞바다에 앵커링 하고, 그 다음에 앵커링한 상태에서 이제 벙커링을 하는데, 거기서 이제 육지가 보여요. 육지 쪽이. 내가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. 비행기 같은 거 떠다니거나 육지 쪽을 바라보면은 좀 부럽더라고요. 그렇게 여행으로 온 사람들이 싱가포르에. 그래서 싱가포르를 한번 여행해보자 해서 갔어요. 예전에 남아공이나 그 콜롬비아 갈 때 그 인도양 이제 나가기 전에 그 인도네시아 쪽에 순다 스트레이트 지나서 오거든요. 근데 거기 나중에 언젠가 한 번은 선원이 아닌 여객으로 그 놀러 가가지고 순다 스트레이트 그 여객선 타서 타보고 싶어요. 또 다른 기분이니까. 이거는 녹차 푸딩 같은 건데 원플 원 하더라고요. 궁금해서 사봤어요. 피넛 버터 컵.
그래서 퀘스트가에서 나온 이거 프로틴 또 먹어봐야지. 이거는 플립 한국에도 있잖아요. 그린 요거트 아티피셜 컬러스 오브 플레이버스 레드벨벳 이거든요. 이것도 원플원한 젤리 먹어보고 싶어서 젤리 사고 프로틴이 30g이나 들어있어. 초코맛하고 바나나 맛 있었는데 초코맛은 흔하게 먹으니까 바나나 맛 찾았어요. 이것도 두유인데 아까 먹었던 그런 맛은 안 나겠죠? 좀 귀여워. 이게 하이칼슘이더라고요. 오리지널 있고 하이칼슘 있고 그 다음에 로우슈가 이렇게 세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타이거 소주. 타이거가 싱가포르 맥주잖아요. 근데 타이거 소주라고 돼 있어서 궁금해서 사왔어요. 근데 이게 거스티 그레이프 이거 포도 맛인가 봐요. 근데 5.5도밖에 안 하거든요, 알코올이. 궁금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한번 먹고 왔나. 비닐봉지 득템을 딱. 근데 이거 어쩌다가 4만원 가까이 나왔지? 이거 레드벨벳이라서 맛있을 것 같아요. 물기가 섞여있는 듯한 레드벨벳 케이크? 약간 향이 좀 나는? 맛이 꾸덕한 케이크 맛이 난다라기보다는 화이트 초콜릿하고 다크 초콜릿하고 나머지는 그냥 과자 맛인 것 같은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맛이 막 진한 맛은 아니네요. 진하거나 꾸덕한 맛은 아닌데 한 번쯤은 추라이해도 나쁘지 않을 맛? 이거는 생각보다 그레이프 맛이 나진 않거든요. 많이 나진 않는데 과일 소주 이런 것처럼. 근데 이게 맥주가 아니니까 맥주의 그 특유의 배부른 느낌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. 그런데 그런 배부른 느낌이 없어서 좋아요. 막 과일 소주처럼 단맛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.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이거 그레이프 포도 향이 막 나는 것도 아니고 추천은 하지 않을게요. 왜냐면 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먹어볼게요. 약간 저 끝에서 차 향이 메아리 치듯 나는 맛이라고 해야 될까? 일단은 시럽을 뿌려서 먹어볼게요. 이거 시럽 가운데를 좀 더 파먹은 다음에 시럽도 약간 차 향? 왠지 모르게 건강한 푸딩 먹는 것 같은 느낌? 안녕하세요. 이거 면역한 이거든요. 요거를 하나 먹고 그 더운 나라여가지고 더위 먹을까봐 사왔어요.
3000吧，里面有这个，下面有 C 方。
Thank you so much. Thank you.저쪽에서 조깅하고 싶다. 여기 그 멀라이언 파크 거기서 조깅 많이 하시더라고요. 되게 보기 좋아 보여. 마이너스인지 예쁘다. 진짜 너무 예쁘죠.